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최근 시총이 11조 원 넘게 증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한 상황인데요. 카카오 그룹주 자체가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업 뉴스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 함께 전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NFT 발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의 웹툰인 나 혼자만 레벨업 NFT가 내일 안에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계열사 그라운드 X의 플랫폼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엔터와 이 그라운드 X의 첫 협업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100개 NFT가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또 이후에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웹툰인 이 빈꽃 대기 공작 부인의 NFT 발행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NFT의 발행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NFT 발행이 중요한 이유는 IP 개별 사이클을 늘리는 동시에 산업 규모가 더 한 단계 도약이 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카오 함께 NFT 발행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또 증권사의 시선은 어떻게 변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입니다. LG 생활건강입니다. 한때는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온 기업이기도 한데 어제는 주가가 무려 14%가 넘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13% 넘게 빠지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95만 6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면세 매출도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일 같은 경우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78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와 비교를 하면은 주가가 무려 48%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이때를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일 텐데요. 지난해 3분기 가시화된 중국의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악재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무려 컨센서스를 11% 하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 성장 모멘텀도 많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LG 생활건강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디슨 EV가 세 번째 기업인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8,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에디슨 모터스가 상용차를 최종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11월에는 82,400원대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8,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여전히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인수를 위해서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회생에 필요한 운영 자금 8천억 원을 조달하는 것도 시급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일단 이번 해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1월 들어서 8%가 넘게 상승한 상황인데 또 어제 1조 3,300억 원 규모의 선박 9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환경 선박 발주의 문의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한국조선해양 측에서 기술 고도화에 계속해서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분기 어닝 쇼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어제 또 다르게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